또 스웨덴 교회가 방역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교회들에게 방역 용품을 지원했다고요? 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던 시점부터 스웨덴 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들은 발빠른 방역 작업과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지난 29일에는 스웨덴 교회가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미자립 교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방역 키트를 제공하고 사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0개 교회에 고글, 마스크, 방역복, 그리고 방역 장비 등을 전달했는데요. 스웨덴 교회는 지역 교회들의 거리두기 캠페인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도 스웨덴 교회를 찾아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스웨덴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에 동참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력해 준 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박 장관은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와 섬김에도 일부 보도로 대다수의 건강한 교회가 폄하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스웨덴 교회는 전문 의료진들이 참여하는 의료봉사위원회를 구성해 교회 방역, 감염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에는 코로나19 상담소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 경북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30개 교회를 선정해 월세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